일곱 개의 섬들이 저마다의 개성으로 여행자를 유혹하는 카나리아 제도. 지난 시간 저는 테네리페 섬에서 카나리아 제도의 원주민 관체족의 후예 목돔들을 만났습니다. 사라져가는 삶의 전통과 문화를 지켜나가는 그들의 노력,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카나리아다운 매력은 무엇인지. 오늘은 카나리아 제도의 동쪽 끝, 란사로테 섬으로 향합니다. 지구가 아닌 달나라 같은 풍경. 그 섬에는 어떤 비밀스런 매력이 숨겨져 있을까요? 스페인의 영토지만 스페인보다는 북아프리카 대륙에 가까운 카나리아 제도. 한반도의 3분의 1만한 면적에 7개의 섬들이 저마다 다른 개성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테네리페 섬에서 여행을 마친 전 북동쪽 란사로테 섬에서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란사로테는 유네스코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화산섬입니다. 1730년대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검게 타버린 섬, 그래서 불의 섬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바닷가의 풍경은 정반대의 평화로움을 자아냅니다. 검은 화산섬의 하얀 집, 이것이 란사로테 섬의 또 다른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와 닮은 모습이었는데요. 화산 폭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란사로테. 수천 번의 화산 폭발과 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사막의 뜨거운 열풍이 기이한 풍경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화산 활동은 란사로테 섬 사람들의 삶도 많이 바꿔놨습니다. 화산 분화구를 찾아가는 길에 해변의 특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무엇인지 궁금한 마음에 달리던 차를 멈추고 내려가 봤는데요. 염전이었습니다. 1824년 란사로테 섬에서 마지막 화산 폭발이 있고 난 뒤에 이런 지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제대로 가보지 못했던 염전을 카나리아 제도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정제되지 않은 순수 천연 소금입니다. 소금이네. 아, 그거구나. 염전이구나, 염전. 와, 신기한데요? 바둑판 같은 염전 사이로 솟아난 새하얀 소금 봉우리들. 한여름 뜨거운 햇살 아래 한겨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다 소금인데 꼭 느낌이 하얀 빙판길에 얼음 위를 걷는 기분입니다. 이 한여름에. 소금은 자연에 민감합니다. 주변에 산이나 건물이 있어서 바람을 가로막아도 안 되고 좋은 햇볕이 있어야 좋은 소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En el charco tiene 7 grados. Y para entrar a la salina para que se produzca y se elabore la sal tiene que tener unos grados que son debe estar siempre entre 14 y 15 grados. 100여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한우비오 염전은 모든 것이 100년 전 그대로입니다. 전기가 들어와 모터를 돌리게 된 것 말고는 100년 전 방식 그대로 펌프를 돌리고
바닷물을 끌어올립니다. 수로를 따라 염전으로 내려간 바닷물을 증발지에 가둬놓고 햇볕을 쪼이며 조금씩 졸인다고 하는데요. 물기를 조절하는 칸막이도 100년 전 그대로입니다. 햇볕과 바람을 먹고 자라는 소금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미학을 알려주는 것만 같습니다.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날씨가 좋은 날에만 소금을 채취할 수 있는데요. 힘들게 일하는 분들을 보니 자연만으로 소금을 만들어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다보다 더 짠 일하는 사람들의 땀방울이 더해져야 비로소 소금이 완성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 짜. 짜. 소금 맛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짜, 한마디로. 근데 뭔가 깨끗한 것 같은데 짜요. 태양이 가장 뜨거워지는 시간, 염전은 제일 바쁩니다. 소금에만 계시다 보면 되게 따가울 것 같은데 란사로테 섬에는 원래 염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산 폭발로 해안에 많이 형성되면서 염전에 적합한 지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Es que la naturaleza es muy sabia y hace un paisaje y eso fue la La erupción volcánica hizo un paisaje que es el Parque Nacional, que fue descubierto por un artista.